자, 우리 접속사에 대한 챕터 테스트 해설 강의 진행을 할게. 자, 봅시다. 우리 초록색 펜으로 써줘야겠대. 나. 1번에서 2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고르세요. 1번 수잔은 enjoys playing tennis. 수잔은 테니스 치는 것을 즐긴다. She didn't play yesterday. 그녀는 어제 뭐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그러면 수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즐기지만 무엇이 들어가야 되지? 그녀는 어제 치지 않았다. 답 2번. 2번 볼게. I like the singer. 나는 가수를 좋아해. She has a beautiful voice.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가수를 좋아하지. 답 5번 because가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 접속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라 그랬어. and or but은 단어면 단어, 구면 구, 절과 절을 이어주지만 부사절 접속사 조양이 때는 우리 문장과 문장 주어 동사 있는 절을 연결시켜준다 했어. 세 번째, 다음 중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래. Then and I. 우리 명사니까 명사인 거 맞네. Then과 나는 좋은 친구다. 맞고. 두 번째, my sister. 내 여동생은 smart 형용사 왔어. 우리 and로 연결해 준 거지. 똑똑하고 친근하다. 얘들아,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왜 친구라는 명사가 와? 이거 뭐로 고쳐줘? 형용사인 friendly로 고쳐줘야 되겠다. 답은 2번. 3번. It is Saturday or Sunday. 우리 5월로 명사 온거 맞지? 선택이네.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네 번째. Our school is old. 얘들아, 벗으로 접속사가 이루어진 거. 우리 학교는 오래되었지만 형용사 아름답다, beautiful, 아름다운 형용사 온거 맞네. 5번, Patrick and his sister. 벗이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 절을 연결해주고 있네. Patrick은 여동생들이 있지만 그는 남동생, 뭐 남자 형제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지? and, or, but 같은 접속사는 앞에 명사가 오면 명사가 와야 되고,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가 와야 되고, 동사가 오면 동사가 와야 되지만, 동사는 뭐를 유의하라 그랬어? 시제와 수일치 유의하라 했지? 그리고 투부정사가 오면 투부정사. ing 오면 ing 와야 된다. 여기까지 됐지? 네 번째, 다음 중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 해석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Our normal body temperature, 우리의 보통 정상의 신체 온도와 a dog's 강아지의 신체 온도는 are similar, 비슷하다. 뒤에 먼저 볼게. The temperature of a dog. 그 강아지의 온도는 is higher than ours. 우리의 온도보다 높대. 그럼 우리 비슷하지만 강아지가 조금 더 높다라는 접속사 but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 계속 보자. It's usually between 38 Celsius degree and 39 Celsius degree. Your dogs. 보통 38도에서 39도 사이. 너의 강아지는 38에서 39도 사이에 보통 있다. 왜냐하면 이라는 because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강아지가 우리보다 좀더 높다라고 해서 한몇도 정도 된다, 보통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줬으니까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야 되겠네. but이랑 because인 답 4번. 5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 나는 아침 식사를 했다. I had breakfast.
내가 운동을 한 후, 뭐뭐 한 후에 접속사 뭐가 들어가지? after 들어갔지. after는 뒤에, 앞에, 뒤에 다 주어 동사인 절의 형태가 와야 돼. 그러면 나는 I. 이거 왜 이래? 자, 내가 운동을 한 후에 여기 C가 과거니까 I exercised도 과거로 와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다음 거 봅시다. 6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진아는 didn't tell the truth. 진아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Her father was angry. 그녀의 아빠가 화가 났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My little brother cried. 나의 남동생이 울었어. He lost his toy. 그는 그의 장난감을 잃어버렸어. 다 뭐가 들어가야 돼? 뭐뭐 때문에가 들어가야 되지. 진아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빠가 화가 난 거고, 내 남동생이 그의 장난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었대. 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네. 답 4번. 7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앤과 샘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래. 자, Ted read books bored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테드는 그가 지루할 때 책을 읽는다라는 접속사를 써서 한번 나타내줬네. 그럼 1번 볼게. And draw pictures of set이야. 그럼 이거 아닐까? Annie 화가 났을 때 그는 그림을 그려라는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럼 뭐라고 써줘? Annie는 3인칭 단수니까 draw에다가 s 줘야 되겠네. And draws pictures. N은 그림을 그려. 뭐할 때? When 그녀가 화날 때 she is upset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두 번째 볼게. Sam goes swimming free야. 그러면 샘이 여유 있을 때 수영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샘 써주고 샘 수영 간다 3인칭 단수니까 go에 es go swimming 뭐할때 when he is free 그가 여유로울 때 시간이 날때 여기까지 썼지? 여덟 번째 다음 중 빈칸에 when을 쓸수 없는 것을 고르자. 그럼 when을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면 쓸수 없는 거겠네. 1번. Jimmy는 listens to music. 음악을 듣는다. 그가 외로울 때 when 써서 말 되지? 외로울 때. 두 번째. Nancy는 sent a letter to me.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when 되네. 네 번째. 그가 시간이 날때 그는 피아노를 연주해. when 되네. 네 번째,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아. 그가 종종 거짓말을 하기 때? 종종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네. 답은 4번이야. 그래도 5번 가보자. I hurt my name.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가 있어야 되겠네.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손을 들었다. 여기 웬이다. 여기 빈칸 웬 들어가는 거 맞겠지? 5번 답 맞아. 9번 다음 주 문맥상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고르래. 말이 안 되는 거를 모두 고르래. 1번 팀은 아프지만 그는 can't miss the test. 그는 시험을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만 된다는 거네. 두 번째, when I'm upset, 내가 화났을 때, I eat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을 먹는다.
맞고. 세 번째, she go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늦었어? 아니, 일찍 일어났지만, but 그는 늦었다. 답 3번. 4번, I got wet if I didn't bring my umbrella. 내가 내 우산을 들고 가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젖었, 안았다면 나는 젖었다. 다섯 번째, eat dinner. 저녁 먹어. After you take a shower. 너가 샤워한 후에 저녁 먹어. 됐지? 10번으로 가볼게. 다음 중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래. People in India. 인디아 사람들은 have many New Year's Day. 새해 첫날이 많대. They use about 30 different calendar. 그들은 약 30개 다른 달력을 쓴대. 그럼 접속사 뭐가 들어갈까? 때문에라는 because가 들어가야 되겠네. 새가 많기 때문에 30개의 다른 달력들을 쓴다. 그거 맞지? People light lamp and exchange card or gift. 사람들은 뭐 카드나 뭐 선물을 교환을 한대. 그들이 그들을 축하해줄 때네. 여기서는 when이 들어가야 되겠네. Because랑 when. 답 2번. 11번. 다음은 테드와 존의 하루입니다.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보래. 조건 한번 볼게. Because를 쓸 것, 그리고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것, 과거 시제를 쓸 것. 첫 번째, 테드는 화났어. 스쿨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 because고 주어. He, 테드가 남자네. 머리 짧은 거 보니까. He 뭐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 Miss the school bus. 머리 짧다고 다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인 것처럼 보여. 두 번째, John은 뭐 아파. 그러면 he didn't come to school. 그는 학교 오지 않았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치? 그럼 because. 존으로 써줄게. John was sick in bed 라고 써주면 되겠다. 아팠기 때문에 그는 학교 올수 없었다. 여기까지 됐지? 12번 가볼게. A에서 문장을 고르는 B에 접속사를 사용하여 다음 빈칸을 완성하래. 단한 번씩만 쓸 것. A, your friend helps you. 너의 친구들은 너를 도와줘. 두 번째, it's sunny tomorrow. 내일은 맑대. It's tasty. 맛있대. When과 if, because를 한 번씩 써서 한번 나타내볼게. 1번, I drank a glass of orange juice. 나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어. 내가, 아. 그럼 뭐가 들어가? It's taste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맛있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기 때문에. 그럼 because. 주어 동사. It's tasty 라고 써주면 되겠네. 두 번째, they will go on a picnic. 그들은 소풍을 갈 거야. 내일 맑다면 if를 써볼까 이번엔? if 주어 동사 it's sunny tomorrow. 세 번째, you should say thank you. 너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 너의 친구가 너를 도와줄 때. when your 주어 동사 your friend 주어 동사 helps you 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른쪽 13번 다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어법상 쓰임이 같은 거야. 우리 대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접속사, 그냥 주어 역할하는 지시 대명사, 그것 저것이라는, 또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 저
소년, 저 소녀, 그 소년, 그 소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포기는 이셋 중에 뭔지 한번 볼게.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어. That it was a bear. 그거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 문장을 이어주는 그냥 접속사였어, 이거는. 곰이었다고 생각을 했대. 그럼 1번 볼게. 민지는 lives in, 산대. 저 집에서, 그 집에서. 이거 지시형 형사야. 2번, look at that. 저것 좀 봐. 저 아름다운 빌딩, 저 아름다운 빌딩. 우리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지시형 형사. 네 번째, I know. 나는 알아. 저 소년이, 저 소녀가. White dress,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 소녀를 알아.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형 형사. 네 번째, he knew. 그는 알았어. 그것이 was a lie. 거짓말이었다고. 얘들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명사제 접속사 that은 여기 앞에 생략이 된 채로 없어진 거야. 그럼 이것, 저것, 그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네. I didn't believe. 나는 믿지 않았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줄때 접속사 필요하지. 이 that은 접속사. 나는 케이트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잘 부른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답은 5번. 14번. 다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엇박상 쓰임이 같지 않은 걸 고르래. 보기 한번 볼게. 우리 when도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있고, 언제라는 의문사가 있겠네. 해석 보자. When you get home, 너가 집에 도착할 때. 뭐뭐 할 때지 접속사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주어 동사 여기는 동사가 유니까 생략했네. 주어 동사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네. 1번 he ran away 그는 도망갔어. 주어 동사 그가 나를 어제 봤을 때이 외에는 접속사야. 두 번째 볼게. She always smile. 그녀는 항상 웃어. When she meets a stranger. 그가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어 동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접속사. 세 번째, When I entered the room. 내가 그 방을 들어갔을 때. Nobody looked at me.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주어 동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접속사.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네. 네 번째, when does the next bus arrive? 언제 다음 버스가 도착해요? 언제라는 의문사네. 답은 4번이야. 5번 볼게.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어. When I met her. 내가 그녀를 on the street yesterday. 어제 거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이외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접속사가 되겠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거를 한번 고르볼게. 봅시다.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어. That she was right. 그녀가 맞았다고. 우리 이 that 접속사인데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자리는 생략 가능해. He believes 그는 믿어. She tells the truth 그녀가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이 that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자리네. 세 번째 로버트는 생각을 해. 그가 매우 현명하다는 것을 생각해.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자리. I think 나는 생각해. 저 남자야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거네. 이 that은 지시형 형사. 우리 지시형 형사는 생략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답은 4번. 생략할 수 없어요. 답은 4번. 다섯 번째, 아이노 나는 알아. 수미가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 이 뜻은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 여기까지 됐지? 우리 4번 좀더 자세하게 볼게. I think 명사절 접속사자가 대시 이미 생략이 된 거야. That man is my teacher. 원래 이 문장이었을 거라고. 저 남자,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인 거고, 우리 나는 생각해 그 남자가 내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 대절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대시 생략된 형태. 없어졌으니까 I think that man is my teacher이야. 너네 이댓 봤다고 무조건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치? 16번. 다음 글의 마지막 문장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래. My best friend Yumi. 나의 친구 유미는 wants to be a pianist. 왜 지워졌어? 신기하네. 피아니스트가 되기 원해. After school, she always practiced hard. 학교 후 방과 후에 그는 항상 열심히 연습해. So, 우리 believe와 알맞은 접속사를 사용을 하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을 하래. So, 나는 I believe, 믿어. That 그녀가 G 될 거라는 걸 조동사 나왔고 동사 원형 will be 뭐가 the best pianist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미래에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이 뜻은 생략해도 되지. 이뜻 생략해도 돼요. 왜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우리 뜻은 생략을 해도 된다. 얘들아, 선생님이 쭉 봤는데 못하던 거 있거든. 일단은 12번 봐봐. 여기 I 대문자 쓰는 거 아니야. 사소한 거지. 그래도 고쳐줘야지. 있지. 아이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또 실수가 또 있어. 얘들아, 9번 봐봐.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고르라는 순에 하나밖에 안 골랐을 거야. 쭉 다시 한번 볼게. 둘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답 4번. 3번, 4번이야. 잘 봐봐. 내가 내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젖었다야. if가 아니라 접속사 뭐가 써여야 돼? because가 써여야 되네. 선생님,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잠이 덜 깼나 봐. 정신이 나갔어. 자, 꼭 고쳐주고. 이거, 마이크가. 잠깐만, 고쳐주고. 내려와 보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고 끝내줄게. 우리 일단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어. 첫 번째, and, but, or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뭐 단어가 오면 단어가 오고, 두 단어 이상인 구의 형태가 오면 구가 오고, 주어 동사인 절의 형태가 오면 절의 형태를 연결해 주는 거가 우리 and, but, or이라는 접속사의 역할이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를 A라고 하고 B로 해보면 A,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돼. 같다라는 뜻이야. 그 말은 뭐야? 명사가 오면 명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동사가 오면 동사가 와야 되지만 중요한 거 뭐? 시제나 수일치를 유의를 해서 이것도 같게끔 해줘야 되네. 그리고 동사에 ing가 오면 동사에 ing, 투부정사가 오면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게 and but or 이라는 접속사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 우리 부사절 접속사 형태는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한마디로 부사절은 절과 절,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게 우리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이었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이 접속사가 네 가지 뜻, 크게는 네 가지 뜻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조양, 이때, 조건, 양보, 이유, 때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어.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지? 부사절 접속사. 만약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고 if, not으로 바꿔줄 수 있어. 우리 양보는 더우나 뭐 올도. 이유는 because 뭐뭐 때문에가 있지. 두 개 더 외우면 좋아. as랑 since가 있어. 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우리 때 많아서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도 있고,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후에 after이 있어. 여기서도 as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로도 쓰여. as는 뜻이 여러 가지여서 그래. 그리고 또 뭐 배웠었지? 뭐뭐 할 때까지 until. 이거는 틴도도 바꿔줄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배웠던 게 뭐뭐 있냐면 if, because, when, before, after. 딱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는 미래 시제 대신 뭐를 써준다? 현재 시제를 써준다. 이거 어차피 천일말 그래마 2에서 언급할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여기까지 됐니? 크게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봐주고, 그리고 꼭 의미 알아줘야 돼. if 만약 뭐뭐 한다면 because 뭐뭐 때문에, when 뭐뭐 할 때, 동시에 일이 일어났을 때 when 써주고, before라고 after는 뭐 해석만 들어도 알지. 뭐뭐 전에 후에. 여기까지 됐니? 여기서 접속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아! 또 하나 있었네. 선생님이 끝낼 뻔했어. 여기가 부사절 접속사고 마지막 명사절 접속사 대세를 한번 해줘야지. 자, 명사절 접속사 대. 우리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 어디 자리에 온다 그랬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다 했어. 근데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은 목적어만 다뤘단 말이야. 목적어 자리에 that, 주어, 동사, that, 절이 온 경우거든.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기를 이라고 해석이 되고, 우리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주로 많이 쓰이는 거 뭐가 있었어? 동사가 뭐 believe, think, believe, know, say, hope 등 이런 동사가 주로 나온다고 했지? 그치? 여기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중요한 게 또 있었지. 이 that은 접속사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도 있고, 그냥 그것 자체의 명사 역할을 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어. 이거 세 개 구별하는 문제 같이도 풀었어 오늘. 그치? 응? 아, 그리고 아까 because 할 때 까먹은 거 있어. 우리 because라는 부사절 접속사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because of랑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거.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는 형태고, because of는 전치사야, 품사가. 전치사라서 명사나 명사구의 형태가 오는 것까지 꼭 알아두면 되겠다. 접속사에 대해서 문제도 풀고 정리도 해줬네. 여기서 끝. 강의 끝.